네, 끝자리부터 차례대로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외계인 1부를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최동훈 감독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할 때 장장 46일간 긴 장마를 맞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잡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건뭐 실례인지 알지만 그 영화의 몇 가지의 스포일러는 잠깐 묻어주시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때 조금 더 순간순간 즐기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만 함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준열 씨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저는 사실 뭐 데뷔한 지 얼마 안된이 와중에 또 가장 떨리는 게 사실 이 언론 시사회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영화를 굉장히 면밀히 보시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요.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드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먼 길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했는데 그 마음이 오롯이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을 빼고 기다려왔던 작품을 영화관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함께 볼수 있게 되어서 그것 자체로 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 지금 너무 좀 떨리는 마음이 좀 크고 정신 가다듬고 오늘 또 재밌는 질문과 답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몬드성 역할 맡은 송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흑설을 연기한 배우 염정아입니다.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하고 떨리고 그러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외계인에서 청운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행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좋은 글, 좋은 말씀, 애정 어린 말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장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영화 언론 배급 시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게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오랜만에 지금 배급 시사회를 하기도 하고 또 왜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들도 저희는 정말 애써서 열심히 만들었고 또 재밌게 저희가 만든 작품을 즐겼는데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저희 작품을 즐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예 월간 브레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제작 발표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혹시 뭐 테리 길리엄 감독 이상의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CG 같은 게 많이 쓰였는데 특히 그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재연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액션 연기가 많은데 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외계의 비행선, 외계 로봇, 그리고 외계인 모두 다 CG의 도움이 없이는 뭐 실현하기 어려운 거였고요. 그 CG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CG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부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상하지도 않고 또 너무 친숙하지도 않은 그 어딘가의 경계를 찾는 것. 그리고 매 장면의 CG를 어떻게 하면 좀 심플하게 보여줄까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서의 그 비행선 장면은 실은 촬영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데는 거의 뭐 한 달이 걸릴 정도였고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CG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네, 배우분들 모두에게는 액션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액션 연기가 어려우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유준열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과거의 액션 씬은 우리가 뭐 멀게는 뭐 60년대부터 가깝게는 뭐 80년대 혹은 뭐 90년대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뭐 홍콩 무협, 중국 무협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에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비슷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의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그분들은 배우이면서도 무술가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연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닮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해서 기계체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몸 쓰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와이어를 타는 데 있어서 어떤 몸의 밸런스라던가 중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와이어가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많게는 10명 이상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호흡을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서는 좀 제가 몸을 더 편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좀 자유롭게 쓰는 데 있어서 좀 연구, 열심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김우빈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없는 거를 상상하면서 하는 액션이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워낙 그 무술팀 형들과 감독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힘을 주는 것과 빼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이 끊는 것과 이제 무르기 같은 경우는 좀 흐르는 어떤 그런 거라면은 저는 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좀 발차기 또 탁탁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좀 헤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또 손가락의 어떤 모양새 같은 거였는데 무술할 때 예, 그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을 두 개는 피고 세 개는 접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예, 초반에만 좀 그런 고충이 있었던 것 같고 후반에는 되게 즐겁게 네, 액션들 촬영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지섭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우빈 씨랑 마찬가지로 실제 타격 있는 액션이라기보다는 CG로 완성되는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상력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영화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훌륭하게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습니다. 네.
저는 거의 이제 그 액션이 와이어 액션인데 착지가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했었어요. 제가 바로 서 있질 못해서 한번 올라가면 예, 내려올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없는 상대 혹은 그 물건과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리액션하면서 액션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배우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면과 작품 자체가 관객 여러분들과 그 상상력을 공유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저희는 200배, 300배 움직이고 많은 상상력을 보태어서 액팅을 해줘야, 액션을 해줘야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액션 준비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액션 장면에서는 주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찍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좌측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이즈의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조우진 씨와 염정아 씨 연기가 되게 코믹 연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둘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키스 씬에서 키스 씬은 아니지만은 그 입술을 닦았는데 그걸 왜 닦았다고 생각하는지 조우진 씨 좀 거기 대답을 해주시고 또 염정아 씨는 조우진 씨와 호흡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최동원 감독님이랑 이번에 세 번째 같이 작업인데 이게 최 감독님 첫 작품 했을 때랑 또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해본 느낌이 매번 다를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조우진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물 흘러가듯이 그 호흡을 맞춘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선배님께서는 많이 어렵고 힘든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뭐. 이건 우리가 해야지. 아주 쿨하게 시도를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예, 또 저 또한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호흡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닦은 이유는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고한 척하면 참 재밌겠다 예,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물론 당연히 감독님의 디렉션도 있으셨고 예,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과 호흡과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전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염정아 씨께 조우진 씨와의 호흡 그리고 최동훈 감독님과의 호흡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우진 씨하고 뭐 더없이 좋았고요.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호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맞아서 촬영하는 내내 행복했었고 짝꿍이 있다는 게 너무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저는 그 조우진 씨한테 왜 닦았냐고 물어보는 거는 흑설은 아마도 청운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의 그런 리액션에 아마 놀랐던 것 같고요. 최동훈 감독님하고는 매번 작품할 때마다 놀랍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도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좌측 맨 뒤에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먼저 김우빈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6년 만에 돌아온 스크린에서 마치 다 보여줘야겠다는 듯이 1인 4 부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놀랍게 소화하셨는데요. 또 보신 소감이랑 또 어떤 표현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김희성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요한 장면에서 항아리에 계시거나 가면을 계속 쓰고 계셨는데요. 또 보신 소감 궁금합니다.
네 가지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순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네 가지의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 각자 갖고 있는 기운의 차이를 좀 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감독님의 디렉션 아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들의 대화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들의 특징이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영화를 어떻게 봤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제 모습은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것보다 가리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아무래도 이한이라는 소년과 소녀가 다 있는 그런 이제 인물 구성이기도 하고 어떤 도사들의 개그 포인트 같은 게 어린이 눈높이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그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정말 화려한 이 CG와 액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연령층이 낮은 관객도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려시대의 그 부분들은 과거에 중국이나 홍콩 무협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고려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또 도사라는 게 저희가 있었던 약간 상상 속의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아시아 중국이나 홍콩뿐 아니라 한국 좀 고유의 옛날 고서들이나 이런 데서 좀 영감을 얻으신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극장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극장에 가면 처음에 예전엔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앉아요. 그리고 스크린이 열리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었어요.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 그런 행복감을 관객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했고 뭐 그 전에 만든 영화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너무 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에게도 청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국의 고전이라는 게 제가 구문과를 나와가지고 저는 혼자 좋아하는데 이걸 다른 분들도 좋아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우치 때도 좀 해봤지만 이거를 하면서 삼국유사에는 정말 수많은 도술들이 나와요. 그 도술을 다 못 보여줘서 정말 한인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요. 이 액션들은 실은 이게 한국의 액션과 뭐 중국의 액션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뭘 참조했다기보다는 이 인물들이 더 에너지가 좀 승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무릎은 그 전우좌우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주길 바랬고 여기 이하는 꾹꾹 눌러서 그냥 한 방씩만 때리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술 감독과 상의했던 게 주로 그런 겁니다. 되게 옛날 싸움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쇼트도 많이 나누지 않고 이걸 좀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측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훈 감독님께는 이제 이한희 씨도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좀 나름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캐스팅 비하인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우분들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되게 리얼하게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영화처럼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한희 씨는 2부에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1부에는 조금밖에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한희 씨처럼 명배우가 왜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러나 그 한희 씨의 존재가 어쩌면
2부에도 뭔가 이야기거리가 남겨져 있어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고 또 2부에도 니하니 씨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묘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하니 씨의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캐스팅 비하인드는 그냥 신화를 쓰면서 이걸 이하니 씨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이하니 씨에게 준 거 말고는 뭐 별다른 비하인드가 없긴 한데 저희끼리는 이걸 특별 출연으로 해야 될지 우정 출연으로 해야 될지 정상적인 출연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한 건 사실입니다.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죽겠죠.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영화를 이러면서 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 보면서 좀 외계인이랑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빈 씨나 지섭 선배님이 이제 다음엔 좀 외롭지 않게 같이 우리 영화에 출연하면 어떨까? 3부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3부 제안은 제가 직접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만약에 진짜 나타난다면 일단 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 외계인 영화를 다 같이 찍은 우리 선배님들과 오빠들과 감독님과 저기 제작사 분들께 전화를 돌리면서 아니 외계인이 나타났대요. 술도 한잔하고 그 세계 종말을 좀 기다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얘기하면 약간 스포랑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겁도 많고 호기심도 없어서 그냥 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지금 별 생각 없이 계속 네 이렇게 앞에 대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김태리 씨 만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태리 씨 전화를 받고 뻥치지 마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예,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네플레이 도혜민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질의응답에서 최동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전우치처럼 고전사라와 현대를 엮는 이 이야기 구조에서 두 번째 도전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까지 도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13년 전 전우치 때와 좀 달라진 점을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런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낯선 장르이고 그것이 관객에게 그렇게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겠어라고 하면 약간 여기서 반항심 같은 게 들어요. 정말 그럴까? 관객들은 어떤 영화든지 볼 준비가 돼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우리가 너무 틀을 가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아주 공들여서 영화를 열심히 만든다면 관객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우치 때는 그 타짜를 만들고 나서 전우치를 만드니까 저 아이들 영화 만들었다고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DVD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우치를 가지고 와요. 오, 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한단 말이야? 저도 약간 반쯤 의심하면서 그 사인을 해줄 때 너무 기쁜 마음도 들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뭐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다시 한번 일종의 장르적 이종 교합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뭔가 한국 영화의 변화 랑도 맞다고 생각해요. 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었던 장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여기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ARM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이부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질문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SF 장르인데도 영화가 되게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고 좀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제 기대작들을 또 많이 같이 개봉을 할 텐데 예상하는 관객 수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게 이제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시나리오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에 관객들이 같이 스스로들 영화를 보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좀 다들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나리오를 2년 반을 쓰고도 후반 작업을 할 때도 또 쓰고 후시 작업을 할 때도 또 쓰고 어떤 대사는 뭐 50번, 60번씩 고쳐 쓴 것 같아요. 그 영화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다 잘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하는 스코어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저만 보면 그걸 물어봐요. 다른 시사회를 가도 조용히 저를 불러서 얼마나 될 것 같아 물어보고 그러는데 남의 영화는 아는데 제 영화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 영화는 정말 90% 맞추는데 제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좌측 뒤편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유준열 배우님과 김태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저 이번 작품에서 또 만났는데 언제 가장 의지가 되셨는지랑 서로의 액션 스타일이 다른데 언제 좀 서로 멋있다고 생각 들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지섭 배우님께 대사가 많지 않은 캐릭터인데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신 점 궁금합니다. 네, 김태리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진짜 언제 죄송해요. 가장 의지가 되셨는지 류준열 씨와 연기하면서 첫 촬영 때요. 첫 촬영 때가 그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신방 장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첫 촬영 끝나고 막 다 같이 그 뭐죠? 인증 샷으로 그 이렇게 절하는 것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외계인 첫 촬영 전날, 첫 촬영 날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고 막 집중도 잘 안 될 만치로 굉장히 긴장도가 심했었는데 현장에 이제 딱 갔는데 거기 의성 선배님이 먼저 계셨고요. 그리고 준열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이 너무 해실해실 귀여운 웃음을 지으면서 테리야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 순간 진짜 사르르르 막 녹으면서 그 현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의성 선배님은 촬영도 없으신데 첫 촬영이라고 이제 보러 와주신 거였어서 너무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고 이제 준열 오빠랑은 그냥 눈만 마주쳐도 뭔 생각을 하는지 한 8, 90%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네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뭔가 전우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동지고 친구고 너무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유준열 씨의 액션을 보면 어떨 때 가장 멋있다고 느끼셨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류준열 씨가 손이 굉장히 예뻐요. 이제 그 씬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물 한 개를 잡는 그 씬 있잖아요. 그런 데서 손이 너무 예쁘고
그 고려 무술에 그 예쁜 손가락이 작용하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전 손이 쪼그매가지고 그런 게 좀 부러웠었나 봐요. 너무 예쁘고 선이 이렇게 막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제작 발표회 때 그 영화사의 길이길이 남을 씬이라고 말했던 그 액션 씬, 그 이렇게 줄 내려오고 두 신선 분들의 마비 걸렸을 때 이제 그 통채 구다리가 정말 굉장히 눈이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 오늘 보는데. 예. 네, 같은 질문 유준열 씨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그 액션 얘기 나와서 아까 마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그 탐 크루즈를 만나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 영화 보던 배우를 이런 비슷한 어떤 뭐 장면이랄까 그런 액션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테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 이외에도 뭐 종종 만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좀 뭐 이렇게 고민거리들을 좀 털어놓고 그랬던 사이였는데 현장은 또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보통 현장에서는 좀 떨지 않는 편이고 테리 씨는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첫날도 여지없이 굉장히 떨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오빠가 있어서 참 의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를 누군가 나에게 의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좀 굉장히 기쁜 마음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좀 부담 없이 그날 이후로는 꽤나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의 연결로 액션 같은 것도 이제 제 액션 따로 테리 씨 액션 따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찍은 날 다음 날은 테리 씨가 와서 제가 전날 찍었던 거 막 확인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도 테리 씨가 찍은 다음 날 제가 출근해서 테리 씨가 찍었던 거 막 보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같이 했었지만 현장에서 계속 서로 액션을 좀 응원을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걱정거리도 많이 사라지면서 좀 즐겁게 촬영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며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외계인 1부가 올여름 첫 영화로 관객분들께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 관객분들께 한 말씀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김희성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지금 뭐 큰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지금 이 여름 시장에 오랜만에 다 같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관계자들은 모두 피를 철철 흘리고 가슴에 총알 구멍이 나는 기분이겠지만 관객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정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큰 영화들이 서로 싸우는 이 현장에서 그 한국 영화가 다시 크게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 영화가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를 상영관, 그러니까 극장에서 놓친 다음에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저희 영화는 꼭 극장에서 관람하셔서 예,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관람의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외계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어린 아이가 돼서 놀이동산에 처음 온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구경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놀이동산 온 것처럼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신나고 유쾌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감독님이 아이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되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올 여름 다 같이 행복하게 영화관으로 많이 나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저희 영화는 특히나 더 큰 화면과 큰 소리로 들으셨을 때 훨씬 더 재미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건강검진 빼놓지 마시고 꼭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네. 네.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네. 저는 사실 제가 나오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앞선 쭉 인터뷰 영화에서도 제가 나오는 영화는 제가 별로 이렇게 재밌게 보는 편이 아니고 또 극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듦새를 처음 볼 때는 분명 만듦새를 위주로 보기 마련인데 너무너무 그냥 관객으로서 본 것 같고 한 번 더 극장을 꼭 찾아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개봉하고 나면 객석에서 혹시나 만나게 되면 좀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자리가 힘들군요. 이렇게 오니까 그 어벤져스만큼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 한국적인 방식으로 올 여름에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진행하기 위해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깐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김우빈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김태리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면서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소지섭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의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단체 컷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정아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측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단체 컷 촬영 때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조우진 씨 단톡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단체 컷 촬영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작녀 김희성 씨의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다시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조금 밀착하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동훈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 서셔서 조금 더 밀착해 주시고요.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 보시고 마지막으로 외계인 하면 화이팅 외치시면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외계인.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에서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